멍! 포켓몬스터 인기투표 1위이자 전기타입 설치류 포켓몬 6세대인 데덴네는 일본겨울 잠쥐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일본겨울 잠쥐는 일본어로 야마네라고 불리는데 이 이름을 따서 데덴네라고 이름 붙인 걸로 추정되며 등의 주문이나 잠이 많다는 설정 또한 일본겨울 잠쥐의 특징과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자는지 잠자는 쥐라고도 불린다는데 사실 전기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는 습성이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데덴네는 전기쥐 포켓몬들 중에서 가장 작은 피카츄보다 작아 키는 0.2m 그러니까 20cm이고 몸무게는 피츄보다 살짝 무거운 2.2kg이라고 하죠. 데덴네의 이름은 일본어로 전기를 뜻하는 덴키, 안테나 포켓몬인 데덴네의 특성이 합쳐진 안테나와 일본결 잠쥐인 야마네가 합쳐져 데덴네라고 지어진 거죠. 데덴네의 별명 중 하나인 못덴네는 포켓몬스터 XY에서 작화붕괴 때문에 기묘한 귀여움이 부각되면서 생긴 별명인데요. 이 밈이 유명해지면서 이후에 나온 포켓몬데이 2021년 총선거에서는 줄곧 인기투표 1위를 차지하던 개구닌자를 제치고 1위를 할 수 있었죠. 포켓몬데이 2021년 총선거에서 관동 부문의 인기 1위를 차지한 코일은 무려 피카츄보다도 많은 투표를 받은 캐릭터인데요. 사실 2008년 기라티나와 하늘의 꽃다발 쉐이미가 개봉되었을 때 이 영화 포스터에 올릴 포켓몬을 골라달라는 투표에서 이 극장판에 등장하는 악역인 제로가 떼거지로 데리고 다니는 코일이 등장했었는데 이 투표를 본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OCH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비퍼에서 코일을 1위로 만들어보자고 해 하루 만에 300만 투표를 받는 코일 쇼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코일은 득표 2위를 차지해서 일본에서는 코일을 보면 코일이 아니라 2위라고 부를 정도죠. 이 이후로 많은 인기를 얻게 된 코일은 포켓몬데 2021 총선거에서 결국 관동 부문에서 피카츄, 리자몽 등을 제치고 관동 부문에서는 1위를 포켓몬 전체를 봐도 5위라는 놀라운 순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포켓몬데 2021 총선거에서 가라르 기타 부문의 인기 1위를 차지한 인텔리레오는 모티브는 켈리몬과 같이 카멜레온 중 주로 예멘과 사우디의 산악지역에서 사는 베일드 카멜레온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울먹이가 누겔레온을 거쳐 인텔리레온으로 최종 진화하면 인텔리레온에게 첩보원 컨셉이 추가되는데 이 첩보원 컨셉이 추가된 이유는 인텔리레온이 등장하는 포켓몬스터 소드쉴드의 배경지역인 가라르 지방이 영국을 모티브로 한 지방이어서 영국의 유명한 작품인 007 시리즈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 컨셉이 생겼다는 썰이 있습니다. 인텔리레온의 분류는 물도마뱀 포켓몬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 도마뱀이 아닌 도롱뇽이 물에 살지만 인텔리레온은 손모양도 실제 카멜레온처럼 돼지족 형태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인텔리레온은 8세대 스타팅 포켓몬 인기투표에서도 흑나순과 연번이를 제치고 물먹이가 1위를 거두기도 했는데 사실 스타팅 포켓몬들 중 3세대인 물장이부터 6세대의 개구마르까지 물타입이 계속 1위를 하다 7세대 물타입 스타팅 포켓몬인 누리공이 나물뱀이에게 밀렸다가 물먹이 인텔리레온이 다시 되찾은 것이라고 합니다. 포켓몬데이 2021 총선거에서 알로라 부문의 인기 1위를 차지한 메시봉은 포켓몬스터에서 페로코체와 함께 벌레타입 포켓몬 최초로 전설의 포켓몬으로 등장한 포켓몬인데요. 9세대에서 등장하는 벌레타입 전설의 포켓몬인 땅을 기는 날개와 본인과 함께 등장한 페로코체 그리고 메시봉 자신 모두 제2타입이 격투라는 점 또한 공통점이죠. 메시봉의 모든 모션은 근육과 관련이 있어서 전투할 때 쓰는 모션들은 대부분 근육이 돋보이게 하는 장면들인데요. 파렐레에서도 기분이 좋으면 보디빌딩 자세를 취하는데 특히나 복근을 만지면 매우 좋아하지만 대신에 이두근을 만지면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시봉은 긴 주둥이라고 표현되는 외모적 특징과 포켓콩을 주면 입으로 빨아먹는 모습, 입을 사용한 흡혈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 때문에 빅 모기맨이라는 별명 또한 있는데 이런 별명과 모습들 때문에 근육질인 몸과 함께 높은 역대로 모기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 김종국과 엮어서 농담을 하는 팬덤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근육질의 모습과 전설의 포켓몬이라는 강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령의 집에 들어가면 메시봉은 놀라면서 돌아왔다 문구가 나와 갯모해를 느끼는 팬들도 많습니다. 포켓몬데 2021 총선거에서 성도 부문 1위에 오른 블래키는 블랙이라는 몸색과 달을 뜻하는 일본어 단어인 츠키가 합쳐져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몸과 머리에 있는 고리 문양은 상대가 접근할 때 겁먹게 하기 위한 보호용으로 있는 것이고 머리 부분의 고리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처럼 빛이 내 전방을 밝힐 수 있죠. 블래키는 흥분하면 모공에서 독소가 섞인 땀을 흩뿌리면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블래키가 출시 초반에는 독타입이었던 초기 컨셉의 흔적이라고 보여요. 달의 파동에 의해 진화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달빛 포켓몬이자 회복기인 달빛을 자력으로 배우는 블래키지만 달의 힘을 빌려서 상대에게 공격하는 문포스는 오히려 두 배의 데미지를 받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켓몬데이 2021 총선거에서 호연 부문의 1위에 오른 깜깜이는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1955년에 있었던 호킨스빌 고블린 사건에 등장하는 고블린 외계인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인데요. 깜깜이의 키는 0.5m, 즉 50cm인데 이 키 또한 호킨스빌 고블린 외계인 사건에서 가족들이 말한 키는 약 60cm에서 120cm 정도 되었다 라고 말한 증언처럼 작게 만들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깜깜이의 가장 큰 외모적 특징인 보석눈은 코볼트나 다이아몬드 아이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되죠. 메가 깜깜이는 눈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본인의 눈과 비슷하게 생긴 빨간 보석을 들고 있는데 이게 제다의 전설에 등장하는 화폐인 루피와 비슷해 보여서 패러디 영상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포켓몬데이 2021 총선거에서 신호 부문 인기 1위에 오른 팽돌이는 황제 펭귄의 새끼를
펭귄을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된 포켓몬인데요. 펭귄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지만 한국에서는 팽돌이, 팽태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팽돌이와 팽태자라고 불리고 있죠. 팽돌이의 이름은 일본어로 도련님을 뜻하는 보찬에서 따왔고, 팽돌이가 진화한 팽태자는 태자를 뜻하는 타이시, 최종 진화한 엠페르트는 엠페로와 나폴레옹의 성인 보나파르트를 합친 이름입니다. 이런 지위가 높은 직책이 주로 이름으로 붙여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팽돌이는 자존심이 강해서 사람에게 먹이를 얻는 것을 싫어하고 트레이너의 지시를 듣지 않아 친해지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포켓몬데이 2021 총선거에서 하나 부문 인기 1위에 오른 치라치노는 친칠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육지에 사는 모든 포유류 중 가장 촘촘한 털을 가지고 있고, 미세하고 부드러운 털이 특징인 친칠라처럼 하얀 털은 감촉이 정말 좋다. 하얀 털은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코팅되어 적의 공격도 매끄럽게 피한다 등 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치라치노의 특징 중 하나는 진화하고 나서의 디자인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과 체형이나 몸 크기 자체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포켓파랄레에서 나오는 치라치노는 머리 쪽에 스카프를 만지면 좋아하지만 다리 뒤편에 스카프를 만지면 싫어해요. 포켓몬 오브 더 이어 2020에서 전체 포켓몬 중 인기 1위를 차지한 개구닌자는 날개구리라는 뜻인 플라잉 프로그와 닌자가 합쳐져 디자인된 포켓몬입니다. 6세대 스타팀 포켓몬은 전서와 마법사, 도적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이 중 개구닌자는 도적에 해당되어 닌자 컨셉으로 만들어진 포켓몬이죠. 개구리는 여우의 주요 먹이지만 같은 세대 스타팀 포켓몬 중 여우 컨셉이자 불타임 포켓몬인 마폭시를 물타입과 악타입을 가지고 있는 개구닌자가 이기는 상성이라 실제 천적을 뒤집는 포켓몬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 개구리가 곤충을 잡아먹는 것과는 반대로 악타입을 가지고 있다 보니 벌레타입 포켓몬들에게 지는 상성이 되어버렸죠. 사실 처음에는 그리 인기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애니에서 지우의 에이스로 활약하기도 했고, 원래 잘생겼다 평가받던 외모에 혀를 목에 두른다는 점 때문에 불호였던 사람들도 변환자재의 특성이 알려지자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 2020 포켓몬 인기 투표에서 전체 포켓몬 인기 투표 1위를 차지하면서 포켓몬의 가장 인기가 많은 포켓몬이 되었죠. 특히나 2020년 인기 투표는 당시 출시된 소드실드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2등인 림피아와 4만 표가 넘는 표 차이를 보여주며 압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그러나 2021년에 실시된 인기 투표에서는 칼로스 부분에서는 데넨네에게 밀려 2등을 한 데다 전체 포켓몬들 중에선 16위에 그치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는 일본어 트위터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보니 서양 팬들이 많은 개구닌자에겐 불공평한 방식이라는 말이 많은데, 서양 팬들이 많은 리자몽 또한 개구닌자처럼 순위가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죠. 2020 POTY 청선거에서 신호 부문에서 인기 1위, 전체 포켓몬들 중 인기 2위를 기록한 루카리오는 아누비스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포켓몬입니다. 루카리오는 정인이가 초콜릿을 주자 좋아한다던지 아론이 초콜릿을 먹는 걸 보고 웃는 등의 모습 때문에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썰이 있지만, 루카리오의 모티브가 된 아누비스는 객과인데 객과는 실제로 초콜릿을 먹으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현실의 특성과는 반대의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루카리오는 뿔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 메가 진화 후에도 여전히 있지만 이 뿔은 따로 생긴 게 아니라 뼈라고 합니다. 루카리오의 특징 중 하나는 메가 진화가 가능한 포켓몬이지만 메가 진화 가는 포켓몬들 중 유일하게 리오르라는 베이비 포켓몬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오늘은 포켓몬스터의 인기 포켓몬들에 대한 5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면서 멍 때리셨나요? 그럼 오늘 하루도 멍 때리자!